자, 지금 2020년 우리 12월 B형 전통제품 판매 현황에 대한 거 하고 있고요. 지금은 3작업 피벗테이블 진행을 해볼게요. 자, 피벗테이블 3작업 하래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에 하래요. 3작업 시트 만들어야겠네. 자, 작업 시트 여기 플러스해서 제3작업. 가장 먼저 해야 될거 당연히 A열은 1. 좋아요. 자,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건데요. 시트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출력 형태 보니까 시작 어디예요? B2셀부터 시작되어 있죠. 색깔. B2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B2에다가 내가 만들 거야. 삽입할 거야. 뭐를? 피벗 테이블을요. 피벗 테이블. 자, 표 범위는요. 어디 할 거야? 어디 해야 돼요? 여기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도 항상 피벗 테이블은요. 1작업 시트에 아까 이 시트에서 골랐던 것처럼 B4부터 H12 주어진 데이터 그대로 활용합니다. 해서 이거 잡고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골라도 돼요. 자, 됐어요. 기존 워크시트 아까 제3작업에 B2 했는데 혹시 모르겠으면은 이것도 다시 하셔도 돼요.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고 B2부터 된다는 거. 자, 확인했으면 확인 클릭. 그러면 어? 왜 똑같이 안 나와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B2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자, 좋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요, 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확대해도 안 나오네. 오른쪽 아래 보면은, 필터, 열, 행, 값이 있어요. 그쵸? 자, 얘들을 어떻게, 요 위에 걸로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우냐면요, 요네 가지 그대로, 모양 그대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처음 네칸 보면은 여기 둘셋넷 이렇게 네 분류로 보시면은 좀 쉬워요. 자, 네 가지 분류 그대로 여기 옮겨 놓을 거예요. 자, 넷으로 잘랐을 때 왼쪽 위요 부분, 요 부분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비어 있죠. 여기도 비워 놓을게요. 그러면. 자, 오른쪽 부분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대분류라고 있네. 대분류 위에 보니까 여기 대분류 있네요. 잡아서 드래그해서 여기 열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변했죠? 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 요 부분, 요 아랫부분은요. 뭐 있어? 제조일 있네요. 제조일 여기 있네. 제조일 잡아서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요. 여기 요 부분 뭐 있어요? 개수 상품 코드 있죠? 자, 이 부분은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자세히 보시면, 개수 상품 코드, 평균, 포토 상품평, 개수 상품 코드, 평균, 포토 상품평, 개수, 평균,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세트예요. 항상 똑같아. 자, 처음부터 하나씩 갑시다. 개수 상품 코드. 여기 값에 들어갈 거야. 개수 상품 코드 보니까, 상품 코드 있네. 상품 코드를 일단 내려봐. 내려서 내려 보면은요 보면 자동으로 바뀌네. 개수 상품 코드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평균 포토 상품평, 평균 포토 여기 있다. 포토 상품평 잡고 요 다음 요 순서 중요합니다. 순서 두 번째 넣어주시면 돼요. 끝. 아니야, 이거 평균이었잖아. 합계가 아니라. 그쵸? 여기 지금 학교 나와 있는데 합계 아닙니다. 평균 나와야 돼. 고쳐야지. 옆에 화살표 눌러 보면은요. 화살표 눌러보면은 가필드 설정. 여기 마지막에 설정이네요. 설정 눌러보면은 밑에 보입니다. 합계 개수 평균. 평균이잖아 우리. 평균 확인 짠 눌러보면은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랑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게 바로 요 1번입니다. 1번의 내용을 그림 보고 한 거예요. 이 글씨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그림 보고 똑같이 이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제조일을 그룹화하고, 제조일, 요거겠죠? 보니까, 요 제조일을 그룹화하는데, 제조일이 여기는, 이게 제조일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여기는, 없잖아, 뭐야? 바꿔주면 되겠지. 글씨를 고쳐주세요. 여기, 제조일, 이렇게 고쳐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골랐어.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제조일 써도 고쳐집니다. 제조일로 고쳤어요. 고치고 나니까 위에 대분류도, 여기 열레이블 돼 있잖아. 여기도 대분류. 고쳐졌어. 좋아. 제조일 얘네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로 그룹화하래. 하지 뭐.
그러면 하면 되겠지. 자, 얘네들 중에, 나 얘네들 지금 그룹화 할 거예요. 아무 데서나, 이 날짜 있는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그룹 있어요. 우리 그룹화 할 거잖아. 그룹, 짠. 좋아요. 자, 그룹에서 보면은, 여기에 1, 4분기, 2, 3분기, 3, 4분기 이렇게 돼 있죠. 분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 근데 1, 월 아니에요. 분기만 할 거야. 시작은요, 몇이었어?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네. 그러니까.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인데 시작 끝 이거 있어야지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보면은 이렇게 4분기로 3개로 나뉘는 거 보입니다. 똑같아졌죠? 자, 그룹화 했어요. 대분류를 출력형대같이 정렬하래요. 대분류 요거 지금 이름 바꾼 요거를 출력형태와 같이 정렬하래. 뭐가 다른데? 보니까 얘는 장신구 한지공에 또 뭐 있어 옆에. 아, 생활용품부터구나. 생활용품, 장신구, 한지공예, 요 순서 돼 있고요. 여기는 한지공예, 장신구, 생활용품. 순서가 바뀌었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사실 요거 자세히 보시면 요게 힌트긴 한데,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고, 아래로 돼 있죠. 여기는 화살표 하나인데. 이거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돼 있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사실 기억니은 순으로 따지시면 되는데, 몰라도 되는 게 그냥 한 번씩 눌러보세요. 첫 번째 거 누르니까 위로 돼 있죠. 화살표 살짝 자세히 보면 이 내용 한지공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생활용품 먼저 나와 있죠. 아니야, 바꿔줘 보면 첫 번째 거 아니고요. 두 번째 거 짠 하면 한지공에 장신구 생활용품, 한지공에 장신구 생활용품 돼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림차선으로 히읗부터 가는 건데 그냥 모르겠으면 눌러보면 돼요. 정렬하세요. 그래, 정렬해보지 뭐. 눌러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해서 2번 끝났고요. 3번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셀은 별별별 표시하세요. 자, 얘네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겉은 다 끝났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할 건데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옵션 짠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쭉 뜹니다. 그쵸? 그 중에 우리 3번 처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적용했고요. 빈셀은 별별별 표시하래요. 밑에 보니까 빈셀 표시 있죠? 여기에 별별별 곱하기죠, 이거. 별 3개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는 확인 눌러야 되지만 4번도 같은 거여서 같이 이어갈게요. 행의 총 합계는 지우래요. 얘는요, 4번은 여기 있어요. 옆에 유형별 필터에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행의 총 합계는 표시하지 말래요. 체크 해제. 체크 해제했고요. 나머지는 보이게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거 다 됐으니까 확인 일단 하면은 옆에 있던 거 지워지면서 얘랑 비슷하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 자, 이제 뭐가 다른지 확인할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자세히 보면은 별이 왼쪽에 붙어 있지 지금. 근데 얘는요, 얘 별 어디 있어? 요 칸에 가운데 있죠. 보이나요? 맞나요? 자, 숫자 이런 애들은요 다 오른쪽 되어 있는 거, 얘도 똑같이 오른쪽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살짝 한 칸 떨어져 있어. 이거 뭐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1작업에서 뭐라 그랬냐면, 1작업에서 여기 있다, 정렬은요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했던 그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른쪽 정렬하고 뭐 눌렀죠? 쉼표.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요, 나머지 상 출력 형태 할 때 여기서도 똑같이 쉼표. 굳이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안 썼잖아, 여기 안 써 있잖아. 내가 숫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다 쉼표 눌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요 데이터 여기 숫자 있는 범위만 잡아주시고요. 왜? 나머지는 똑같잖아. 얘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있는 요 데이터 범위 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해요? 홈 눌러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요 상태 그대로 쉼표 한번 눌러주세요. 짠. 그러면 자동으로 숫자 및 회계, 숫자 이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오른쪽 정렬되면서 쉼표 지켜지고요. 이런 식으로 쉼표 다 지켜지고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게 되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잘 몰랐던 아까 소수점 나와 있었거든요. 소수점들도 다 정수로 변환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1원, 2원까지는 얘기해도 거기에다가 뭐 1.2원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소수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해서 자동 정렬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랑 다 맞는지 대충 보면은요, 다 똑같나요?
우와, 다 똑같지 않아요. 뭐 틀려? 포토 상품평, 여기는 포토 상품평 단위권 다 나와 있잖아. 자, 얘 더블 클릭해 보면은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 반드시 이게 뭐였지? 이름이 단위권, 단위 땡땡 건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두 줄로 해서 그래요. 이거 두 줄로 했었는데 지금 한 줄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고쳐주세요. 하나 고치면 나머지 다 고쳐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다 됐네요. 다 똑같나? 다시 한번 확인, 확인, 확인. 짠짠짠. 다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작업도 끝. 만점이에요.